오케이, 좋아요. 의자 위로 올라가시고. 의자 위로 올라가시고. 의자 위로 올라가시고. 아, 너무 웃긴다. 한번 더 이렇게 보이고 올려주세요. 아, 자, 몇 소절을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같이 잘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미성숙한 면을 그냥 뿜어댑니다. 그냥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약자한테 우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머리 좀 감아라 그랬더니 아 됐거든요. 아 되긴 뭐가 돼. 너 좀 냄새 난다고. 냄새 안 나거든요. 네가 몸 같아서 그렇지. 아우 냄새. 아우 괜찮거든요. 아 들어 들어. 야 머리 좀 감아. 아 됐어요. 어제 감았거든요. 어 네가 언제? 너 어제 머리 감는 거 못 봤는데. 어제 감았다고요. 에이 그 네가 행여나 감았겠다. 매일 머리를 감으라는 법이 있나요? 애들 또 뭐 이래요. 법이 있나요? 그러면 야 냄새라면 애들이 싫어해. 애들이 다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거든요. 아이고 행여나 좋아하겠다 이렇게 냄새 나는 애를 네가 몰라서 그래서 냄새 나는 애들 싫어해요. 엄마가 몰라서 그래서 애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 엄마가 야야 아우 들어 빨리 가서 씻어 아우 들어. 엄마는 내가 들어서 밉단 얘기죠? 밉단 얘기죠? 내가 밉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소모적인 대화인 줄 아십니까? 그냥 머리를 감으라고 하면 되는데 감을 때가 됐어. 어제도 감았거든요? 어제 감았는데 오늘도 보니까 오늘은 좀 감아야 될 것 같아. 내가 됐거든요? 야 내가 어떻게 널 질질 끌고 가서 이 큰애를 억지로 감기니. 근데 머리를 감는 게 좋겠어. 그냥 안 감아. 그래도 안 감아요.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애를 right now 당장 이 문제를 당장 교정하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굴복과 복종과 꿀림이 들어갑니다. 이걸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이를 가르치는 거는 저 멀리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이렇게 보면 등대 불빛이 보여요. 그 불빛을 보면 아 항구가 저기 있구나. 저기 가서 배를 정박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하선을 할 수 있겠네. 이러한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것이 부모이고 불빛처럼 시간이 좀 걸려도 일로 가는 거야. 이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 이 지침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게 부모인데 우리는 right now 당장 교정과 수정을 하려 들어요. 그 꼴을 못 견뎌요. 별 방법을 다 동원해 애를. 그리고 애가 멈추면 배웠다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너무 익숙합니다. 이 익숙함을 어떻게 하면 좋아? 죽어라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제가. 제가 의사인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는 저희 진료실이 저 안방보다 어떨 땐 더 편안합니다. 제 의사로서 30년 가까이 지내면서 내가 죽기 전까지 진료실에서
진료를 볼 수 있으면 참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한 11년쯤에 건강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면서 그때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굉장히 오래 못 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나중에는 뭐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었지만 그때 이제 그런 아주 오래 못 사는 악성 종양의 가능성과 더불어서 대장암이 발견돼서 제가 대장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 수술하고 지금은 다 건강하지만 그때 그 며칠 사이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 이때 다른 것들은 어떻게 마음에서 조금은 정리가 되더라고요. 수술 받으러 들어가기 전날에 우리 남편 손을 꼭 잡고 너무 고마웠다.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다. 저희는 같은 의과대학 같은 과 저희는 또 정원이 많아서 AB반으로 나눕니다. E시부터 E기 경까지가 A반이고 그 뒤로부터 시작해서는 B반입니다. 같은 A반. 그래서 9년을 연애하고 결혼한 지 27년 차입니다. 굉장히 친구이자 배우자이자 굉장히 뭐 나름 저는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너무 고마웠다고 이렇게 내가 혹시 수술에 들어가서 못 살아나와도 당신 나를 그리워하겠지 내가 너무 보고 싶겠지 당신 그럴 거야 당신 건강한 사람이니까 제가 아들 하나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얘를 사랑하면서 잘 키울 거라는 거는 나보다 더 잘 키울 거라는 걸 내가 정말 믿고 당신 너무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손을 잡고 제가 뭐 어쨌든 약간의 정리가 다는 아니지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나를 너무너무 정말 사랑해 주시고 잘 키워 주시고 뒷바라지해 주시고 연로하시지만 너무 연세가 드셔서 그런 얘기를 못하고 그냥 간단한 무슨 수술 받는 줄 알고 이제 저는 입원을 했고 부모님 모르셨어요. 그래서 정말 생각해보니까 내가 떠나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근데 우리 부모님한테 나는 어쩔 땐 섭섭하기도 하는 딸이었겠지.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부모님한테 최선을 다한 것 같아. 내가 먼저 가 있으면 만나요. 이게 가능해지더라고요. 조금은. 근데 이 5학년짜리 우리 아들은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정리가. 그래서 그 당시에 코코마텔레2B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맨 마지막에 햇님이 이렇게 나오면서 안녕 이렇게 맨 마지막 장면인데 정말 수술방을 걸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한 두 배 되는 복도였던 걸 기억하는데 내 마음속으로는 2km가 넘는 거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데 근데 그 우리 아이의 얼굴이 그 햇님 같은 쟁반처럼 0.1mm의 요만한 틈도 없이 나의 머리와 나의 마음 속에 나의 대뇌와 나의 여러 가지의 이 심장과 이 마음 안에 0.1mm의 틈도 없이 꽉 차서 이게 어떻게 해야 그냥 동동동 떠 있는 거예요 머릿 속에. 제가 수술방을 걸어 들어가면서 우리 아들이 승철인데 이 승철이 이름을 몸놓아 불렀어요. 승철아, 승철아 이러면서 막 울면서 들어갔어요. 제가 수술방을 걸어 이게 뭐 사지가 멀쩡하니까 걸어 들어가는데 막 울면서 우리 아이 이름을 승철아 이러면서 엄마가 사랑해 이러면서 막 울면서 들어가는데 그때의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마음은 너무 후회스럽고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후회가 됐어요. 그때 뭐 어쨌든 바쁜 엄마니까 제가 정말 일요일마다 연간 회원권을 끊어서 뭐 아쿠아리움부터 해서 뭐 맨날 놀아주고 아이랑 그랬지만 어떤 날은 다음 주에 가면 안 될까? 엄마 너무 피곤하다 한 달이 있었어요. 그날 그냥 가줄 걸. 애가 엄마랑 몸통에서 노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어떤 날을 오늘을 하지 말자 한 날도 있었어요. 그날 그냥 해줄 걸. 우리 아이 얼굴을 한번 더 봐줄 걸. 머리를 한번 더 쓰다듬어 줄 걸. 등을 한번 토닥여 줄 걸. 한번 꽉 안아줄 걸.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애 이름을 막 쳐다 부르면서 제가 울면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고 눈을 떴는데 다행히 3개월 사느냐 6개월 사느냐 했던 담낭암은 막상 배를 열어보니까 아니었고 이제 대장암은 그래도 초기여서 잘 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 그다음부터는 제 진료실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아이들이나 또는 성인이나 많은 분들이 너무도 소중하고 진료의 공간은 어쨌든 저는 의사로서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지금도 이제 여러분 만나 뵙고 또 수원에 있는 제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저는 새벽 1시까지 진료 봅니다. 보는 날은. 그래서 그렇게 보지만 진료실은 1대1의 공간이라 이걸 좀 여러분한테 많은 분한테 좀 얘기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어떻게 어떻게 할까봐 까봐 때문에 했던 수많은 우리의 익숙한 것들을 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오늘 하루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아이를 손 닦고 빨리 이거보다는 애가 좀 손이 꼬질꼬질해도 한번 꽉 안아주는 게 여러분한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내가 좀 얘기하고 다녀야 되겠다. 애를 어린이집 보내놨더니 매일 전화와요. 얘가 친구들을 밀어요. 이게 좋아질까? 이게 안 좋아지면 얘가 학교 가서 왕따당하면 어떡하지? 애들이 싫어할 텐데. 얘가 집에 와서 있었던 얘기를 말을 안 해요. 얘가 엄마랑 엄마 좋아하지 않나?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청소년 시기가 되면 좌절감이 닥쳐서 밀려옵니다. 이 상상을 못하는 짓들을 애들이 하고 다니는 애들도 있습니다. 과연 얘가 잘 클까? 우리에게는 너무 사랑하는 대상인 이 아이가 어떨 땐 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암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잠깐 눈을 감았다 뜨시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불빛은 아니지만 어슴푸레한 달빛처럼 별빛처럼 여러분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암흑같이 느껴질 때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불빛 삼아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을 잡고 협동과 협조를 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엄마인 여러분을 정말 좋아합니다. 엄마는 아이들에게 생존과 생명의 동아줄이지만 저는 놀라운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엄마이기 때문에 상상도 못할 놀라운 것들을 해냅니다. 엄마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엄마들을. 감사합니다.